안녕하세요. 부양란 노무봉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었습니다. 늦어가지고 오늘 저 부산에 잠깐 들렸다가 와가지고 밤에 야간 촬영을 합니다. 한주 동안 또저 그동안 잘 계셨죠? 별일 없으시고 다들 건강하셨죠? 아무튼 이게 요즘 코로나 극성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이는 좋은 취미가 있기 때문에 그는 우울한 이제 그런 것도 극복을 하고 좋은 쪽으로 이제 이래 가지고 참이 취미는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요 아이들은 보이는 거는 볼보필름 네피뎀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정말 이래 가지고 꽃들 좋아하는데 이게 빛이 없는 곳에 피면 새노랗게 피는데, 지금 요거는 완전한 햇빛에서 노출이 돼가지고, 꽃이 약간 익었습니다. 불그스름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래가지고, 꽃이 피니까, 뭐, 한번더 있는데, 내년에는 이걸, 제가 이제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빛을 없애가지고, 새노랗게도 한번 피워보겠습니다. 빛이 없으면 새노랗게 됩니다. 요게 올해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많이 이제 핏고 요새 지금도 있으면 꽃이 계속 쭉쭉쭉 자라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처음에 요것도 저는 새초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동안에 많이 뿌려가지고 내년 되면은 굉장히 많이 아니십니까? 고기에 될것 같습니다. 되고 요더 번식 되면은 큰 이제 해고에 저희들이 붙일 거예요. 붙여가지고 그냥 뭐쭉 밑에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이번 난초여행 58회차는 지금 요쪽에 잠깐 덴드르 쪽에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는 조금 이제 소강 상태 이제 물을 줬기 때문에 꽃은 나오는 거는 거의 이제 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덴드로비움 개화가 시작되고 또 그래서 이쪽으로 나왔는데 이쪽으로 한개한개 조금 해가 간단하게 시작해가지고 주 목적은 난초여행 우크라이나나 카틀리아 물주기를 맞춰져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올해는 아마 덴드로비움도 이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거 영상을 자주 올리겠습니다. 올려가지고 덴드로비움도 우리나라에 취미 하시는 분들이 아주 뭐 줄줄이 우리 부양에서 줄폭포가 일어나는 그런 꽃들을 피우도록 한번 제가 올해는 또 같이 공부를 해가면서 내년에 많은 꽃들 피우도록 그렇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잠깐 들어가 보고 가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12, 13, 그죠? 창원 뉴코아 아울렛 8층에서 부양란 또 난초 카틀리아 전시를 합니다. 그때 많이 오셔가지고 또 구경 지역에 창원에 부산에 인근에서 멀어서 못 오신 분 그때 이래가지고 기회가 좋은 기회니까 또 거기 오셔서 많이 구경 감상해 보세요. 사진 찍으시는 분도 또 거기 오시면은 그때에서는 참 정말 아니십니까? 저또 매력적인 꽃들이 피니까 그때 쭉 피는 아이들이 털이한 애들이 조금 많이 필 겁니다. 드리안 애들이. 워크리아나나 노빌류는 그때 제가 봤을 때, 많이 매답은 나가지는 않은 거예요. 세 화분, 네 화분. 그리고 이제 3월달에 아마 노빌류들이 저희 집에서 많이 개화를 할것 같습니다. 그때, 뭐, 안 그러면은 노빌류를 반짝아 있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또, 3월달에 덴드로비움하고 반짝, 이래가 부양농원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그것도 전시회를 한번 개최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거는 2월 전시회를 마치고 나서 또 저희들이 결정 짓는 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벌써 떼이른 아이들은 꽃이 또 많이 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헤드라카품 향이 엄청나게 풍기던 아이들, 그죠? 헤드라카품 향이 많이 풍기고 덴드로질럼. 이름은 지금 갑자기 내 생각이 저지 나질 안 하고 올해 참 너무 많이 피었습니다. 많이 피어가지고
다발떼기로 이렇게 비니까 참 멋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쭉 한번 돌려봐 드릴까요? 이게 너무 많이 피었습니다. 우산, 꽃우산이 됐습니다. 꽃우산. 부양에서 맨날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것은 뭐 꽃폭포 아니면은 부양에서는 피다 하면은 또 꽃우산이 되는 거예요. 꽃우산이 되고 이렇게 이제 이게 덩치가 커지고 안 쪼개고 분갈을 안 시키고 하는 것 보면은 이 번식 자체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부양에 워크라는 대주들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래가지고 세발부 두발부씩 이렇게 쪼개버리니까 맨날 번식이 더딘데, 세발부를 한 5년만 이래가지고 그 분촉을 안 하고 그냥 두고 있어, 두고 잘 기르면은 벌부 수가 5년 동안 이래가지고 이 하는 것 보면은 보통 뭐 쪼개고 해가지고 해파다 봐야 있습니까? 그죠? 5년 동안 뭐 쪼개봐야 아니습니까? 그렇게 많은 번식이 안 되는데 그 한 군단 그 집단으로 돼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부양의 큰 토분 그 토분을 단계별로 나눠 가면서 아니습니까? 그렇게 한번 길러봐 보세요. 그러는 거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 2.5분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3.5분에 가고 3.5분에서 또 4.5분으로 가고 4.5분에서 5.5분을 가고 6.5분을 가고 8.5분 가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 되면은 딱딱 그때 이래가지고 사이즈가 맞게끔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놨으니까 그렇게 가시면은 아마 예쁘게 될 거예요. 힐다 폭선도 아 너무 많이 피어가지고 자 한번 봐보세요. 그죠? 이게 낮에는 한낮에 하면 여기가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예요. 향이 너무 많이 풍겨가지고. 아, 앵석국도 이제 피기 시작하네요. 앵석국도. 여기 보이시죠? 이 덴드로비움, 이렇게 꽃눈이 다, 아노스몬들이 꽃눈을 다 메고 나오고 있습니다. 메고 나오고. 이번에 난초 여행 물주기 58회에는 보통 보면은 겨울철에 저희들이 추우면은 물을 온도가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것 같으면 되도록이면은 한 15일이나 그 정도 해서 주는 게 맞는데 요즘들은 다 이래가지고 다들 이제 베란다에서 물을 이 체크를 해보면은 이게 구독자님 자 체크를 해보면은 온도가 거의 13도 이하를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극단 해가지고 우리 부양에 기르는 식으로 겨울 건조기에 때도 어느 정도 물을 줘가지고 아니습니까? 그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래가지고 줄 수 있게끔 아니습니까? 그죠? 발브나 잎이 주름이 오면은 무조건 물을 이래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로 주세요. 줘가지고 일단은 뭔가 넣으면 꽃이 나오든 안 오든 발브를 기르는 게 좋아요. 길러가지고 해야 나중에 이제 많이 이제 뒤가 튼튼해야 아니습니까? 꽃도 아주 크고 예쁘게 피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저번에 1월 초부터 이제 저희들은 꽃은 올해 더 이상 이제 포기를 한다 하면서 물을 많이 주기 시작했습니다. 마늘 주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많이 주면은 어떤 현상이 나나는 것 보면은 아, 요 저쪽 무늬 커피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큰 무늬 커피예요. 이게 1m 한 80 정도 됩니다. 크기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발브가 이래 물을 줘가지고 완성이 되면은 신화가 나든 꽃대가 나든 아니었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을 짓습니다. 짓는데 이제 물 조절을 간혹 잘하면은 또 꽃들 또 달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입속에서 꽃이 아마 나오는 상황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예. 일단은 지금은 상황이 그러니까 물을 어느 정도 조금씩 주세요. 예, 주가지고 발브를 복원을 시켜가지고 예쁘게 아니습니까? 예쁘게 복원을 시키면은 신화가 나든 꽃이 나든 아니습니까? 두 가지를 아마 선택을 하게. 만약에 지금 나오더라도 입속에서 꽃이 나오면 입속에서 꽃이 많이 나올 거예요.
물을 일단 들어가면은 입속에서 모든 거는 뭐 그렇게 이제 많이 움직일 거예요. 아, 여기 또, 파파야가 내일 모레 우리 손녀 노리가 또 오면은 일요일로는 또 수확을 하겠습니다. 지금 또 익어가고 있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기울 물주기도 이래 가지고 저는 어느 정도 온도가 회복이 되면은 그냥 제가 그냥 위에서 흩뿌리 줍니다. 흩뿌리 주고 흩뿌리 줬을 때는 거의 꽃은 더 이상 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리고 꽃이 나오는 아이들은 되도록이면 꽃대가 되겠다 싶은 아이들은 물을 안 쓰면 조금 말리셔 가지고 꽃이 나와 가지고 결정 길 때까지 물을 조금 안 주시는 게 좋아요. 안 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는 조금 해 가지고 한 번씩 자주 자주 살펴봐 보세요. 그래 애매하다 싶으면은 저 전화번호 무풍 전화번호 아시는 분은 그 사진을 찍어 가지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보여 주시면은 제가 한개한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퍼펙트 블루시 아니십니까? 물방울입니다. 피코티가 들어있고, 페롤라, 플라메아들은 물방울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안에 가가지고, 엔젤이는, 요도, 꽃 좋죠. 이것도 하나 건졌습니다. 건져가지고, 이게, 핀제 지금 체포됐는데 요게 잎이 안 말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딱 반듯하게 지금 그 부드가 있습니다. 부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만 조금만 있으면 우글거리지 않았으면은 꽃이 참 좋은 꽃이 되는데 약간 이 올해 첫 꽃이라 가지고 아마 이런 현상이 나는데 내년에 더 좋은 꽃들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마나리 프린세스 물방울 요것도 저희들이 씨를 붙였습니다. 붙이니까 이제 꽃이 이제 시들는데 한 이틀 정도 있으면은 거의 꽃은 끝나겠습니다. 끝나고 이제 또 종족 보전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죠. 그죠? 이쪽에 가가지고 제가 올해 지금 58회차 난초의 물주기를 잠깐 이래가지고 요구하고 저쪽에 대형 카틀리아 또 보여드려야죠, 그죠? 올해 지금 노빌리오가 호수를 든다고 그랬습니다. 노빌리오가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노빌리오 여기 꽃대 여기도 보이죠? 요 아래 여기도 보여.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게 어떻게 꽃이 어떻게 필는지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지금 노빌리오들이 꽃들을 많이 물고 있습니다. 자, 난초 여행 물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겨울이라도 저희는 이렇게 물을 줍니다. 이게 보이죠? 범벅이 이렇게 줍니다. 줘가지고 어느 정도 습을 유지를 시켜줘야 얘들도 그거 하지 계속 안 했습니까? 말리면은 이게 쪼그려져가지고 꽃대가 나오다가도 골아버립니다. 골아버리기 때문에 물을 일단 주세요. 줘가지고 뭐 신화가 되든 잎이 되든 한 3, 4일에 한번 베란다 온도가 13도에서 최저가 13도 보통 분들은 뭐 15도 16도까지 올린다 그러는데 13도에서 그렇게 맞추셔 가지고 낮 온도는 되도록이면 한기는 식히지 마세요. 한기는 식히지 말고 낮 온도가 30도까지는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이게 모든 생기를 잘 움직이고 그리고 꽃이 나온다 해가지고 베란다를 절대 옮기지 마세요. 꽃 떨어집니다. 베란다로 떨어지고 지금 아무래도 지금 자리 이동은 되도록이면은 하지 마시고 이 워크리아나나 카틀리아들이 제일 공포스러운 일이 뭔가 아십니까? 제가 오늘 그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무에서 붙어 사는 고증성인데 얘네들은 사람이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높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보통 되도록이면 아니겠습니까? 요걸 고정 그냥 두시고 햇빛 보고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아니겠습니까?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조성하지 마세요. 그게 이 난초들은 최고의 공포입니다.
나무야 나무나 돌에 있는데 딱 고정으로 붙어가 있는데 그게 자기들이 떨어졌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꾸 사람이 들고 이런 거 들고 일하는 것들은 자리 이동을 하는 것들은 이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꽃이 낙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무쪼록 난초 여행 58회차 물주기는 저희들은 꽃들 보기를 해서라도 나 건강한 난초가 되기 위해서 물을 이제 보통 보면은 저는 이래가지고 4일에서 5일 사이에 한 번씩 줍니다. 주고 수태가 그래 안 마르면은 그렇게 조금 이래가지고 수태가 약간 꼼꼼해도 안 마르면은 물을 주지 마세요. 이 물이 흥건하게 있으면은 그리 하시면 됩니다. 난초 유행 물주기는 요거 물은 여기서 잠깐 주고 저는 내일 아침에 물을 줄 거예요. 물을 주고 이렇게 촉촉하게 오늘 물을 줬습니다. 막 이게 보통 하시는 분들 난초를 겨울에는 물 잎에다 뒤집어 씌우면은 잎이 안 떨어지는 누렇게 안 떨어지나 이래 가지고 하는데 잎이 완성이 되고 나면 위에서 물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물을 주셔도 괜찮은데 되도록이면 새순이 잎이 나올 때는 그 위에서 물을 주지 마세요. 이게 부드러운 잎은 물이 가면은 거기에 단재가 오늘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아 여기도 노빌리오 벌써 이만큼 연결했네. 노빌리오입니다. 이 3일 안에 피겠는데 아 요 위에도 또 노빌리오 꽃이 이래가 또 물고 있네. 저 안쪽에 저 벌브 큰 거 여는 아이들이 노빌리오들이 꽃들을 많이 물었습니다. 요것도 이게 요거는 3월 달에 딱 피겠는데 그죠?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은 꽃이 되는 겁니다. 노빌리오들은 저도 이래 가지고 꽃들 낙하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수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이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또 이제 떨 만약에 꽃이 안 되면은 또 다시 아니겠습니까? 이제 물을 한번 주가지고 또 말리기 시작하면 또 꽃들을 또 만들어가 또 올리죠. 우리 대형 운종 카틀리아는 뭐 변함없이 아니습니까? 계속 겁니다. 드리안애들. 자, 이쪽에 시간상으로는 좀 빠르게 이제 지나가 보겠습니다. 난하고 콩칼라입니다. 냄새 좋다. 무리안입니다. 야, 퍼시발리아는 멋이죠. 환상적이죠. 저 앞에 가면 환상적인 꽃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아, 떼내진 저거 그래나 또 하나 피고 있네. 여도 상기네 틀어고 오늘도 또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퍼시발리아 알바고요. 보시죠. 아, 이거는 조금 잎이 조금 깔끔하지는 못해서 그러는데 그 대신에 꽃은 참 예쁩니다. 야, 멋있죠. 이게 꽃 크기가 돼 제 머리만 합니다. 머리만 해가지고 참 뭐 제대로 볼만한데 아 이게 저쪽에 창원에 전시회 가야 되는데 꽃이 지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오래돼가지고 빈지가 오래돼가지고 야 여기 들이 안에 멋지게 폈습니다. 와 진짜 한번 봐보세요.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딕바야나입니다. 그 안에 이게 우크라이나 보이시죠? 와, 억수로 큽니다. 시나바리나가 여기 참 예쁘게 피네. 그죠? 시나바리나 지금 피고 있는 중이에요. 피고 있는 중이고.
여기 또 드리안이 있습니까? 완전히 대형 꽃밭입니다. 올해 이번에 저희 부양에서 드리안은 완전 대박이었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아무튼 58일째 난초 여행은 아무쪼록 물 주기에서 뭐잘 전달을 했고, 또한주 동안 또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서 이제 구정이 또 끼고, 제가 구정날 방송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무쪼록 그때 새해 인사드리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난초여행 58회를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좋은 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풍입니다.